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 1가구 2주택자인데요. 네. 13년에 5년간 양도세 감면되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네. 근데 21년 3월에 만기 시점이 되니까 지금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이 나을런지 제가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갖고 가도 될런지 그게 궁금해서요.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일까요? 미사의 푸르지오 1차 아파트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미사에 있는 강변 푸르지오 1차 아파트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미사에 있는 푸르지오 1차라고 하셨는데 네. 미분양 아파트 매수하신 거예요? 네. 2013년도에 그러면? 네. 아, 그래서 5년 동안 그 양도소득세 면제해 주는 거, 이거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5년이 넘어서 아니요, 넘진 않았죠. 21년 3월에 만기예요. 21년?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럼 고민하시는 게 이거를 5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시고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야 될지 이거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거 이외에 주택이 또 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살고 계시는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아직은 보유하세요. 보유요? 예, 예. 보유하시는 게 낫고, 그 네. 다음에 내년에 만기가 된다, 아니, 만기라고 했다. 그 5년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네. 계속 보유하세요. 계속이요? 네. 자, 미사지구 지금 미분양 아파트 분양 받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가격 많이 올랐죠? 네. 네, 축하드려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미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청자분도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미사가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대로 뭐 이렇게 보합으로 갈까요? 글쎄, 뭐,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교산, 이제 3기 교산 신도시도 계획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갖고 있는 거를 자, 잘 보세요. 모르겠어요. 미사지구 지금 현재 푸르지오 1차가 서울 접근성이 좋을까요? 교산이 서울 접근성이 좋을까요? 교산이 조금 더 낫지 않나요? 근데 교통 부분에서는 미사가 더 낫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사지구의 그 전까지 미사지구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을까요? 교통이죠. 네. 교통. 네. 네, 교통이 근데 해결이 되잖아요. 5호선이 개통됐고 네. 앞으로도 뭐 9호선이나 9호선도 있고. 뭐 자, 교통. 그 GTX 다음에 임대 가격이었습니다. 임대 가격. 임대 가격이요. 전세 가격이 약했잖아요. 네. 예. 자, 미사지구가 어찌됐든 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계속 대규모로 이런 택지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주택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임대 가격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정부 정책도 있지만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전부터 임대 가격은,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지만 이번에 지금 현재 임대차 3법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자, 네. 미사지구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교통하고 임대 가격이었는데 이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됐어요. 아, 네.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좀 밀어 올리겠죠? 더 올라갑니다. 네. 고민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 3월이 그 비과세 한시적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면제해 주는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혜택을 버려가면서까지 지금 써가면서까지 빨리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가지고 가시면은 더 가격 올라가고 그 올라간 더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요. 네, 맞아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예. 그럼 교산같이 3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자, 보세요. 교산이 들어왔어요. 네. 미사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산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교산도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사랑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할 거예요. 뭐예요? 임대 가격, 전세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죠. 한꺼번에 물량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교산이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예. 예. 자, 첫 번째 그 신도시가 이렇게 조성이 되잖아요. 네. 자, 아파트가 공급이 됐어요. 네. 그다음 교통이 들어올 거고 학군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 편의시설이 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네. 하나의 네. 완성된 도시가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미사는 완성이 됐어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교수환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수환이 주택이 그렇죠. 공급이 되고 바로 교통이 좋아지고 학군이 들어오고 이게 바로바로 바로 되나요? 최소 3, 4년은 걸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교수환이 들어온다고 네. 하더라도. 예. 예, 이건 보유하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